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이맘때 봄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입맛을 돋워주는 것이 바로 봄나물인데요. 이런 봄나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달래, 냉이와 달리 미량의 독성분이 들어있는 두릅이나 고사리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반드시 데쳐 먹어야 하고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봄나물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야 잔류 농약이나 식중독균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차는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운전자라면 어떻게 해야 내 차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의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며 매연 저감, 연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빠져서는 안 될 필수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자동차.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차를 평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차량의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연일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의 엔진 성능을 높이고 매연 저감에도 효과적인 다양한 제품으로 운전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매연 저감, 그리고 출력 상승, 연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자동차 전처리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가지 제품을 고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고객분들한테 선보이면서 장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년간 자동차의 질적 개선과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 고품질의 제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왔다는 이곳. 그 결과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고 연비 절감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었다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 지난 30여 년간 자동차 매연 저감과 출력 향상 그리고 연비에 탁월하다며 개발된 특허 제품들이 아마 수천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지금껏 고객분들에게 거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은 모두 그 효과나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비자분들의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직접 자동차 성능 개선과 효과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자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성능 향상을 돕는 제품 개발에서 멈추지 않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우선 고객이 차량을 가지고 이곳에 방문하면 고객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지 1대1 맞춤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성능 개선 제품을 장착하기 전 고객과 함께 차를 타고 주변 한 바퀴를 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금 짧게 돌아봤지만 동종 차들에 비해서 진동소음도 그만큼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자동차 진동소음이라든가 매연 냄새도 좀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매연 냄새 나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매연 시커먼 매연을 뽑을 때가 됐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치유할 수 있게끔 제품 장착을 할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의 문제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제품들을 장착시켜준다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제품 중 하나인 유속 증강 제품은 공기의 유속을 증가시킨과 동시에 유속의 흐름을 아무런 저항 없이 속도에 맞게 와류를 생성해줌으로써 저속, 중속, 고속에 모두 효과가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속 증강 제품은 출력 상승과 항속 주행에 도움을 주고 엔진 내부에 탄소 찌꺼기가 축적되지 않게 해 엔진 상태를 새 것처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제품 같은 경우 엔진룸 흡기관 및 엔진 디자인 커버 그리고 배기 라인에 장착하는 제품이라는데요. 불완전 연소를 완전 연소화시켜주기 때문에 매연 저감에 탁월하며 자동차 엔진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들은 유종에 상관없이 전 차종에 장착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차량의 흡기관, 배기관 등을 개조하는 등의 자동차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구조는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흡기관, 배기관 안에 저희 제품을 넣어주고 겉에 감아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 검사에도 아무런 제한을 받는 제품이 아닙니다. 또한 신차의 경우 자동차 AS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에도 저희 제품을 장착해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제품 장착을 마친 후에는 차량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시운전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차량의 성능이 개선된 것을 못 느낄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방문하면 전액 환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아, 제가 튜닝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그때는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저한테 만족스럽거나 그 튜닝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상담받고 뭐 출력이라든가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기대반 뭐 해서 장착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때 튜닝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고 일단 제 몸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출력 아까 밟았을 때도 소음이랑 진동이 흡사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고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운전할 때. 자동차 전처리 제품일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각 업체의 과대광고가 조금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장착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환불 요건 및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전화 상담을 통해 환불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데요. 자동차 성능 개선 제품을 장착해 출력도 높이고 연비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추후 전국에 저희 총판점을 한 세 곳 정도로 늘려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웠던 고객분들이 각 지역 총판점에서 저희 제품을 장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성능에 고민인 소비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저희 제품을 장착하고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는 내가 살 집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문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 문틀 주위에 도배 마감은 어떤지 체크하시고요. 욕실에서는 양변기가 설치가 잘 됐는지, 수압과 배수 상태, 그리고 환기 시설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자, 주방에서는 가스레인지 후드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보고요. 싱크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